일단 저는 좀 계약된 신분이기 때문에 T1에서 일을 할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프로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경험도 많이 했고 스스로 성장도 많이 하면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굉장히 흔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서 은퇴 계획은 추후에 세울 것 같습니다. 뒤쪽 멀리 보시면서 미소 한번 해주시고요. 뒤쪽 멀리 한번 보겠습니다.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약간 제가 좀 중독에 좀 취약해가지고 좀 스스로 이번 외주를 준비하면서도 약간 뭐 좀 쓸데없는 시간을 좀 많이 허비하고는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내년에 많이 개선하고 싶고 또 이제 요즘 유튜브나 약간 좀 틱톡이나 이런 게 너무 중독성이 강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 좀 많이 끊고 저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또 이제 많은 분들도 이제 네 또 그런 걸로 고생하실 것 같아서 네 다 같이 화이팅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요. 사실 마지막 경기에 와서 이렇게 패배한다는 거는 당연히 저도 사람이니까 아쉽고 더 아쉬운 점은 제가 너무 나이가 많아진 것 같아요. 이번에 코치님을 만났을 때 제가 더 어렸더라면 좀 더 재밌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이거 나왔을 때.